안녕하세요. 이야기쟁이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도시농부가 되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도시농부란 주말농장이나 도시텃밭, 집 베란다, 옥상 따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도시사람을 뜻합니다. 요즘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작은 화단을 만들어서 작물을 심어놓은 장소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도시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은 작지만 생태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주변 이웃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으며 개인의 식생활을 좀 더 유기농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만약 실외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를 희망하시는 초보 도시농부라면 우선 씨앗을 사서 땅에 심기보다는 어느 정도 작물이 자라있는 모종을 구입하셔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을 키우는 과정이 파종, 소금 작업 등 다소 까다롭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구입한 모종을 텃밭에 심은 후 물관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하며 뿌리 전체가 완전히 젖도록 물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물이 자라면서 밑거름으로는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종을 텃밭에 심은 후 한 달 간격으로 웃거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실내 베란다에서 작물을 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베란다에서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날씨가 너무 덥지 않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가장 적합합니다. 흙의 종류는 균이 없는 멸균된 흙인 상토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물주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은 대부분 소독된 물이기 때문에 물통에 하루 정도 담아두셨다가 작물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을 심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 상자나 아이스박스를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화분의 흙은 3분의 1만 채우고 씨앗을 심고 다시 흙을 덮어주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서대문구에서 할 수 있는 도시농부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자 텃밭. 배양토와 상추로 구성된 상자 텃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년 3, 4월을 기억해 두셨다가 상자 텃밭 기르기에 도전해 보세요. 도시 텃밭.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건물 내에 작물 재배가 가능한 공간이 있고 텃밭 시설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9월에서 10월 중에 신청 기간이 열릴 예정이니 도시 텃밭 가꾸기에 신청해 보세요. 친환경 도시농부학교. 서대문구는 도시농부를 육성하고자 양주 텃밭 109획, 서울흥 텃밭 71획을 신청받아 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신청이 진행 예정이니 여러분도 참여해 보세요.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우울한 요즘. 삶의 소소한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도시농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